안녕하십니까. 천일교도 천일법문제 167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 기도에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하기 위해 찬탄하는 컵을 또 바쁘셔도 꼭 참여하시어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보소청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13페이지 관세음보살님을 공양에 초청하는 이유를 밝히는 유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환음대승자 자용신묘 비운옥심이 접인 중생내 상처미타불자립적정삼매오불이 백화토량포흥시방성성구고불이 일보찰찰현신약신공양 지필자감통진염유계소 무언부종시 어제구라라이래오니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그 모습은 그지 없이 미묘하고 넓고 크신 대자 대비 원력들은 너무 깊고 깊사하며 고통 속에 헤매이는 중생 구제서원으로 언제 나를 아임미타불계신 국토 서방정토 머무르고 적정삼매 드셨 스나백과도량 저버리지 않으시고 시방세계 두루두루 살피 시여 중생들의 근기 따라 고통에서 구제하며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으셔도 곳곳마다 법신화신 나투시니 저희 역시 장소 없이 지극정성 기울여서 공양 발언을 올리오며 보살님의 위신력과 가르침에 구하 는바 모든 것이 원만하길 바랍니다. 사바세계대 한민국모모사 정정수월도량오나 금차지극지정성 공양 발언제자보지 사이바세계대 한민국모모사 정정수월도량에서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오고 발언하는 제자는 모모보체이며 이 건설법 연중 잔공양 온 동교조 관세음보살 운군작법왕기 묘원자 우보기 진소편의표 심양무아이보훈왕고자문징 면월이공이국조 참사어 복을 정부향연낭표 일심순진삼재 그러므로 정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최선 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며 한 조각의 작은 지혜 마음의 향사로 오고 죽으로 엎드려서 예를 갖 지극정성 원통교주 관음보살
성현님을 청하오니 자비광명 비추시고 잠시 남아법의 궁전 빛을 놓고 허공에서 달비 추두지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일심으로 정뇌하여 거듭 세번 청하옵니다. 관세음보살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고자 하는 것은요, 사부사이덕, 십사무회력, 또 자비사 사무량심, 보시에어 이행, 동사 사 서법 이런 것들을 갖추고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시방세계 두루두루 살펴 중생들의 근기 따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성현님을 꼭 초빙을 해서 공양을 올렸고 법문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나마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일심으로 정례하며 거듭 세번 청하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지요. 오온이 공안이치를 터득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를 제거를 해서 편안한 삶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바른불법, 바른진리 전하는 SI불교 교육방송 스바천일기도 천일본문 16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